하고 있습니다. 던전의 파이터 IP를 이용하는 새로운 PC 온라인 게임이고요. 언리얼 4 엔진을 이용해서 3D 액션 RPG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베큐. 많이 들어본 바베큐. 너무 많이 들어본. 네, 그렇죠. 이 원작을 잊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정식 게임 서비스를 할 때의 명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개발 중인 코드네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기도 했고, 또 공개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많기도 하고 해서 좀 이르다는 좀 두려운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캐스터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온라인 전파의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증오한데 약간의 사랑도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봐, 애증일 때도 있었고, 애증일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언젠가 이게 이 게임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첫 시작은 꼭 이 덮밥 페스티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약간 무리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영화까지 준비한다고 고생한 바베큐 개발 팀원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긴 합니다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왔으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게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캐스터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먼저 가신다고요? 아, 벌써 그런 시간이 됐네요. 아, 이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훈훈해졌는데, 그럼 가시기 전에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늘 똑같은 인사 말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던전의 파이터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지만 제 마음속 고향은 언제나 이 던전의 파이터 그 자체거든요. 던전의 파이터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모바일 던전의 파이터와 바베큐 프로젝트, 그리고 또 새롭게 다양한 게임들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액션 스튜디오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온라인 던전의 파이터도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윤병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담스러운 룰을 저한테 주고 가셨네요. 그렇습니다. 내 옆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액션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던전 앤 파이터 IP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베큐 만나보시죠.
지난 시간에 만나봤을 때 보신 것처럼 누가 봐도 알아들을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곳곳에 그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오플에서 역시 단순히 던전앤 파이터라는 그 게임 안에 녹아있는 설정이 아니라 알아들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PC와 모바일 그리고 새로운 IP까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C 온라인 업파 역시 오늘 이 시간 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도약할 것을 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조만간 모바일에서 그리고 또 3D로 나오는 다양한 던전앤 파이터에 관련된 게임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오늘 사실 저희는 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공개된 캐릭터를 시연존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인첸트리스 그리고 검비를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무대를 바라보시고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이죠. 저쪽은 이제 검비 그리고 오른쪽은 인첸트리스 시연존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신캐의 매력 속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펼쳐질 다양한 이벤트, 무대에 펼쳐질 이벤트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던전앤 파이터 업데이트 발표 진행을 맡은 캐스터 성승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